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아주 재밌는 요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뭡니까? 항상 뭔가 재밌고, 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많이 이렇게 승부를 하는. 그렇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유 셰프 있잖아요. 유 셰프. 화교. 그 셰프님한테 제가 레시피를 전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꼬치구이 하시는 분들 아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아주 스페셜한 소스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허니버터 고추장 소스를 넣은 떡꼬치입니다. 그놈의 허니버터는 끝나질 않네요. 끝나지 않죠. 그놈의 허니버터. 네. 이게 오늘 마지막 허니버터 하죠. 네, 오늘은 허니버터 시리즈의 종결자, 허니버터 고추장입니다. 허니버터 고추장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 그리고 버터 그리고 허니가 있습니다. 허니 먼저 불을 가열을 해주겠습니다. 그냥 후라이팬에 버터를 먼저 넣어서 녹여줍니다. 버터는 한 고추장 한 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버터는 너무 센 불에다가 하시면 이게 이제 타요. 불을 살짝 이렇게 줄여주셔야 돼요. 고추장을 한 버터 한 두 배 정도 넣습니다. 사실 퓨전 요리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버터와 고추장, 이건 좀 생소해. 야, 그러니까 이건 생소합니다. 유 셰프가 천재라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 이거 제가 오늘 한번 먹어보고, 네, 제가 유 셰프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나 이거 쓰겠다고. 고추장을 이렇게 한번 볶아서 사용하시게 되면요, 네, 훨씬 더 고소하고 맛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떡볶이 같은 거 하실 때도 이렇게 볶아서 양념장을 준비해 주시면요, 네, 맛이, 이게 진짜 무슨 이 조미료를 안 넣어도 정말 깊은 맛이 나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볶아줬는데 불을 완전히 껐어요. 네. 제가 꿀을... 그다음에 이제 꿀을 넣습니다. 꿀을 한 지금 한 세네 큰술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요거 요거 또 이제 이게 메뉴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네, 한국의 불 같은 성격의 남자와, 네, 프랑스의 굉장히 부드러운 여성분이 만나서. 아, 이태리 여자. 이태리의 그런. 안녕하세요, 크리스탄이에요. 막 그런 거. 버터의 맛이 안 날 줄 알았어요. 매콤한 맛은 그대로 있고, 끝맛이 굉장히 버터의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움으로 끝나요. 괜찮네. 근데 뭔가 이 매콤한 맛을 이 버터로 칠을 해놓은 것 같아요. 딱 그 버터 칠이 딱 맞네. 삼겹살을 이렇게 등분을 해줘서. 뭐 오늘은 떡, 삼겹살, 그리고 닭다리살을 사용을 하지만 집에서 뭐 좋아하시는 재료, 네, 예를 들면 대파, 요즘은 또 토마토를 넣어서 굽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토마토, 베이컨 마리 토마토? 그쵸. 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하시는, 네,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기를 작게 하게 되면은 또 씹는 맛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고기는 좀 약간 그래도 좀 큼직하게, 또 너무 큼직하면 또 안 익으니까 적당히. 그릴 후라이팬인데, 그릴팬. 네, 여기다가 기름을 살짝 두릅니다. 이게 거의 튀기다시피 하는 거라서 역시 떡꼬치 할 때 이렇게 네모난 후라이팬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이 소리 들리시죠? 아하! 지금 제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 뜨거. 떡도 바삭바삭. 떡이 겉에가 익어가는 게 느껴지네요. 네. 고기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삭바삭. 이렇게만 딱 봤을 땐 그냥, 네, 고급스러운 떡꼬치 같은 느낌? 네. 네, 한번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것도 초벌! 초벌해놨죠, 한번. 골고루 발라주세요. 아, 오늘 요리가 좀 지저분하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요리는 좀 묻혀가면서 먹는 게 근데 이런 게 또 맛있다고.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이요, 정말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그죠. 요리 초보도 따라할 수 있는. 아,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그릇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시끄러웠네요. 시청자들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아이고, 한 거. 이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비주얼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인 허니버터 떡꼬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떡꼬치가 그 떡꼬치가 성인이 된 거. 근데 딱 보기에는 옛날 그 떡꼬치였잖아요. 근데 맛은 프랑스에 다녀온 떡꼬치. 어때요? 괜찮은데요? 프랑스에 다녀온 떡꼬치. 떡꼬치는 그냥 분식에서 먹는 거면 네. 삼겹살 들어간 거는 술집에서 먹을 거. 또 안주 메뉴로도 또 괜찮은데? 고추장이 좀 텁텁하잖아요. 근데 전혀 텁텁하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저희는 다음번에도 쉽고 맛있는 요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